이제 빠져나가는 방법 중에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자, 여기, 우리 기술 투자 잠깐 보겠습니다. 요런 이제 백두산 차트가 나오는 차트들이 많으실 거예요. 보다 보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고가 권역에 이런 식으로 빵 터트리고 이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딱 누가 봐도 이 감이 오죠, 사실. 근데 이것이 여기에 올라갔을 때는 그런 느낌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양봉이고 누군가는 많이 매수한다는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 생각을. 실제로 여기서 사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만큼 또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면 이거는, 아, 이거는 누가 빠져나갔구나. 이런 기업들이 많죠. 필룩스,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어때요? 주가가 여기서 쫙 올라가지고 거래량 빵 터트려보고 이러고 이제 주가가 쫙 이런 식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애들도 이제 세력이 이탈이 한 번만에 이제 빵 이런 식으로 빵 고가권에 터트려 버리고 착 꺼지는 겁니다. 이런 건 고가권역에서 상당한 뭐랄까 이제 이슈가 나오죠. 이런 거 이제 백두산 차트인데요. 한 번만에 쫙 올려 버리고 이제 빠져 버리는 이런 갭이 많습니다. 그죠? 영진약품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한번 슈팅이 강하게 나오죠. 이때 올라갈 때 무슨 얘기 나왔어요? 그때 임상 얘기 나왔었죠. 그 또 한 가지 뭐 나왔어요? KTNG하고 합병 얘기 나왔었죠. 그 주가가 여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면 주가가 쫙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강하게 한번 실었잖아요. 고가에서. 그 주가 이제 힘없이 빠지는 거. 파미센. 그죠? 뭐, 다 마찬가지 패턴인 거죠. 우리가, 폴루스 바이오팜인가? 어. 이런 것들도 이제, 마지막 집에 가시기 전에, 2,000원대, 3,000원대에서 막 올려버립니다. 자, 갔다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쫙 죽였다가, 다시 한 번 더 쫙 올려가지고, 결국에는 1000%를 내버리고 이때부터 얘들이 이제 죽이기 시작해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죽죠. 힘없이 이제 여기서 반등은 안 나온다는 거는 여기에서는 원래 125일선에서 반등이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주가가 이 반등 안 나온다는 건 뭐냐면 이 세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힘이 없다. 돈이 없다. 돈이 없거나 또는 앞에서 다 해먹었다. 이거는 마지막에 이제 끝나는 물량이죠. 사실 지금 거래 정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우리가 필룩스나 이런 것들 보면 최근에 요 125일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세력이 아예 잔존해 있으면 이렇게 반영을 하거든요. 주가 갑작스럽게 팍 튀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헬릭 스미스도 그렇죠. 자, 딱 125일선까지 딱 내려왔을 때 여기서 갑작스럽게 팍 올려주죠. 거래량 붙여서. 근데 여기서 이제 뚝 빠져버린다. 이거는 이제 맛이 갔다라고 해요. 맛이 갔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많아요. 파미셀도 급락을 했지만 결국 125일선을 중심으로 여기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올려주잖아요. 세력이 잔존해 있으면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세력이 없거나 맛이 가거나 아니면 영 이제 마음이 없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끝나는 거죠. 끝난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이제 고가 권역에서 한번 털어먹고 이제 보내버리는 여기 월봉입니다. 그럼 이 봉이 한계가 아니고 일봉에서는 적어도 한 달 동안 고가 권역에서 여기서 다 판다 이게 아니고 이런 기준 라인 안에서 계속적인 매도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고가 놀이라고 하잖아요. 고가 놀이를 하는 겁니다. 고가 놀이를 하고 이제 채 죽여버려요.
이런 방법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신라젠처럼 주가가 이제 주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오죠. 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신라젠이 이제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고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이제. 앞서랑은 다른 게 앞에서는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둔각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갈수록 세력이 이탈이 나타났다고 판단되면 이게 예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각이 이렇게 서가지고 둔각에서 예각으로 서가지고 여기서는 또 둔각에서 예각으로 또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다르죠. 요거는 어떤 패턴? 요거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횡보를 붙여버려요. 앞서서 우리가 봤던 것들은 이제 고가 권역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서 피날레를 이렇게 빵 장식하고 이렇게 빠지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특히 대형주나 중소형주보다 대형주에서 많이 나타난대요. 이제 흔히들 고가 놀이가 옆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올렸다가 여기 옆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가 놀이를 하고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빠지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지금 신라젠도 지금 월봉이라서 그렇지 요걸 주봉으로 바꿔보면 자 고가에서 계속 갈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요. 흔적 자체가 잘 안 보이죠. 여기서 익실은 했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부근에서 익실은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옆으로 행보를 붙여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뚝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흰 딱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는 거죠. 반등을 여기서 딱 붙이는데 이 반등이 오히려 저항에 대해서 딱 막혀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가가 여기서 힘없이 뚝 빠지고 뚝 떨어져 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물론 올라가면 좋죠. 많이 올라가면 좋죠. 근데 여기서는 요게 이익 매물이 나왔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HLB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실질적인 제가 볼 때는 이거 한번 쫙 뽑아가지고 팡 터뜨리고 폭죽놀이처럼 이렇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서 이제 각을 조금 줄이겠죠. 각을 줄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행보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데 이런 구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요게 최소 그래도 지금 엄청 급하게 움직일 것 같아도 급하게 움직이진 않을 것이다. 한 달 이상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을 계산한다면 제약바이오가 쉽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빠지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보면 이렇게 뚝 부러져 버리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일정 부분까지는 조금 반등을 좀 더 붙일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안트로젠 이런 것들도 우리 고객분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인데요. 이런 것들도 어때요? 요거는 이제 전자죠, 전자. 요거는 이제 눈에 보이죠. 한 번만에 쫙 올렸다가 여기 빵 축.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저항이 되는 거죠. 맞고 또 빠지겠죠 그림이. 그러니까 맞고 지금 여기서 이제 이익실은 매물 또 나오고 이 봉이 그 이익실은 매물이겠죠. 또 툭 흘러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또 여기서 또 자리 이런 식으로 또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한 번만에 뻥 이게 있고 이런 식으로 슉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패턴이 한 가지 패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이 뭔가에 대한 한 가지 규칙으로 모든 차트를 해석한다. 그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해석이 안 되는 건 포기를 해야 하는 거죠. 대신 해석이 되는 것들만 보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